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오늘 수업은 몇 페이지죠? 141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입니다. 141페이지요. 일단 처음에 이제 총소리에서 나오는데 무효라는 것은 뭐죠?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처음에 이제 박스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정리된,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는 용도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에 뭐가 나오냐면 이중요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법률행위가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고 두 가지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고요. 교재는 판례 태도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오는데 뭐 기역만 뭐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행위로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무효이기도 하지만 뭐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무효에서 무효의 나와 있고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죠. 가장 기본적 생각은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제3자가 선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는 무효를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누구를 보호가 안 되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신가 봐. 그래서 자꾸 이거를 선의 제3자 원칙적으로 보호된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은데, 무효는 원칙이 뭡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못해요? 보호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만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되는 예외적인 상대적 무효다. 예외와 원칙을 뒤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 우측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이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재판상 무효라고 하는데, 재판상 무효는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당연 무효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뒤에서 볼 거죠.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무효 효과, 무효로 되는 시기. 성립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이고, 넘겨보시면 무효와 부당이득이죠. 일단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그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 속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다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걸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했어요. 그럼 이 가장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을도 갑에게 이전 등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 손해배상과 같은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요. 따라서 법률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도 발생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페이지 144페이지의 일부 무효의 법리죠. 일단 먼저 137조 법점을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는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일부가 무효가 되는 예외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문제되는 경우도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부분이고 특히 교재 하단에 적용 범위가 나있는데 그거는 가입하시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상의 윗두리하고 아랫두리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바지 매매도 뭐인 거죠?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요 상의가 없다면 무효인 부분이 없다면 바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의 매매만 무효고 바지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일반화해 볼까요? 자, 땅을 샀습니다. 두 필지예요. A 토지, B 토지 두 필지 땅을 샀는데 요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B 토지에 대한 매매도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만 요 A 토지가 없었다면 B 토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A 토지에 대한 매매만 무효고 B 토지에 대한 매매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더 볼까요?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요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 매매 계약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요 토지가 없다면 건물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토지 매매만 무효고 건물 매매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유효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다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무효의 법률 행위입니다. 아, 무효의 전환입니다. 일단 개념은 뭐냐면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 법률 행위가 공교롭게도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의 타 법률 행위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 좀 읽어볼까요? 자, 145페이지에 138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효하는 것을 의효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교재 요건이나 요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1.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2.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할 것. 3.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 원했을 것. 이러면 어떻게 무효행위 전환이 되는데 우리 좀 기억할 것이 있고 좀 헷갈리는 것이 하단의 이 3에서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요식행위든 따지지 않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야.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2번에서, 무효인 불요식행위 유효한 요식행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에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쉬운데, 자, 예를 들어서 어음을 작성했습니다. 어음은 요식형이죠. 근데 이 어음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무효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불요식형인 채권증서, 차용증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용증이 채권증서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 차용증이 채권자도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고 금액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를 인정하고 있는데 교재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뭐 비밀증서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이 된다. 또 아니면 타인의 자를 친자를 입적시켜서 무효인 경우에 양자 입적, 입양으로서는 유효한 거고 또 아니면 혼인하의 출생자를 친자를 입적시켜서 무효인 경우에 인지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4번인데 자 유효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인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입양, 인지, 뭐 친자 입적 이런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교재 우측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를 했으면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일단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8페이지에 상단에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인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다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통정어휘 표시 가장 매매를 했어요. 이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인 거죠. 통정어휘 표시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갑이 야 우리 이거 추인하자라고 해봤자 요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당사자가 이것이 무효란 사실을 알면 쌍방이 추인을 했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요 시점에 새롭게 다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뭐 하겠다는 걸 간주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요 무행이 추인을 하더라도 각으로 뭐 되지는 않아요? 소급되지는 않아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으로 소급되지는 않으니까 원래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요 추인했다는 이유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말소 등기한 후 다시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다시 말소하고 등기하느니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쓰자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효과를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의미 나와 있고요. 요건 나와 있고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소급하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교재 나와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효 부분에 대해서 한 방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역 정리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드리는 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무효는 뭐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그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진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이행을 하는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는데, 그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칙,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왜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원칙과 예외를 뭐 하지 마세요? 뒤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죠. 일단 수험절 우리가 외워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식행위로 전환은 안 된다. 이 원칙이죠. 그죠? 다만 또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한 전환을 인정해준다. 단독행위, 아까 뭐였죠? 유언. 가족법상 행위 뭐였습니까? 뭐 인지, 입양, 친자 입적 이런 거잖아요. 인정한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전환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행위 추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오픈해요. 일단 정리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해봤자 의미가 없죠. 최근에 이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험에 출제된 예가 있고요. 가능한 경우 뭐가 있느냐? 새로운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곳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 세 가지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또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아주 뭐 어떻게 딸딸딸 좀 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합니다.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페이지 149페이지 7번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죠. 서술에 나와 있는데 일단 개념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것이 나중에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효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자, 서설이 나오고 이번 판례 정리가 나오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 판례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정리해드리고 다시 교재에 와가지고 좀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유동조 무효복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까다로울수록 기본적인 확실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개념입니다.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입니다. 자, 무권 대리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그뿐인가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의 일종의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엔 무효죠. 기한이 도래하게 된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총 네 가지예요.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나중에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할 뿐이에요? 등기하지 못할 뿐이지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건 꼭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한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보자고요.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 등을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이지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 매매대금, 중도금 줄 필요 없는 거고요. 안 주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유동적 무효 관련돼서 지문이 답이 되는 경우에 원칙적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을 잘 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이게 원칙 예에 나누는 거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으로 상환하고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뭐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안 줘도 되고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되지만 뭐는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한다면 일방이 거부해도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어요. 또 일방 당사자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요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취소 사유, 사기다, 강박이다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취소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사유, 뭐 불공정하다, 반사회적이다, 의사무능력이다, 별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다고 못하네요. 그죠? 별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했죠. 그죠? 근데 기타 따로 정리하는 거죠. 지정해집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해지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 계약했어요. 이런 경우에 건물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하면 뭐까지 무효?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허가 처분이죠. 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고, 또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해. 그러니까 일방이 거부하고 있으면 아직도 유동적 무효 상태고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저 여기까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교재 넣어 있는 판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만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152페이지의 판례들을 좀 볼게요. 자, 협력 후에서 1번 판례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더라도 협력금은 있으니까 강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결론 보시면 협력금 이행을 소송을 구할 수가 있다죠. 그 다음에 2번, 자,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협력의무는 존재하니까 협력의무를 위반을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의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 손해배상액을 뭐 할 수 있을지요? 예정할 수도 있겠죠. 2번 판례 읽어볼까요?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왜요? 협력 의무는 존재하니까요. 3번,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니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협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4번 판례 보시면 매도인의 협력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대금의 지급길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채무 변제 시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협력 의무는 존재하니까 협력 의무는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는 거죠. 5번 보시면 매수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이죠. 그럼 이거는 뭘 강제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예요. 협력 의무인 거죠. 매매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교할 판례가 뭐냐면 효력에서 3번 판례입니다.
보시면 3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 등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가처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결론만 보지 마시고 앞부분을 보시라고요. 자, 협력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판례들은 없습니다. 자, 우측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문제 보시면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해요. 5번 보시면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안 하면 협력을 쌍방이 거부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했어요. 갑은 거부한 거예요. 그죠?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을 의뢰하여 토지를 감유했어요. 을도 뭐죠? 거부한 거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거부한 것이니까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 2, 3, 4 질문은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의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